휴가를 힘들게 받아오셨는데 로마에 왔어요. 로마에 왔는데 이 도시의 최고를 경험하고 싶어요. 막 트립어드바이저를 찾습니다. 미슐랭 가이드를 찾아요. 근데 유럽이라는 도시가 잘 아시다시피 현지인들만 가는 묘한 분위기의 장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로마 최고의 경험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때 완벽한 해답이 오페라 하우스하고 콘서트홀 가시면 됩니다. 야. 어느 도시? 안녕하세요. 네. 클래식을 품은 도시라고 저희가 계속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아예 있는데, 좋은 내용, 좋은 테마인데요. 네. 저번에 이제 베네치아라는 곳을 황지원 선생님과 함께 다뤘는데 굉장히 또, 너무 아유, 재밌었다고. 감사합니다. 뭐 베네치아 덕분이죠. 저는 책도 사고 그 책도 아유, 참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또, 야, 이 도시가 또 밀리지 않죠. 바로 로마. 야, 로마라는 이름은 참 여러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다 다를 텐데, 저한테는 진짜 가장 더웠던, 아, 그렇죠. 유럽 여행 중에 가장 더웠던 도시이기도 하고, 선생님이 바라보시는 로마가 어떨지 굉장히 그 말씀하신 궁금한데요. 대로 어떤 형태로든 기억에 남는 도시. 로마. 맞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사실은 그 여행을 갈때 네. 저희가 좋은 도시 위주로 갈 수도 있지만 이게 항공편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밀라노로 들어가셔서 로마로 나오거나 네. 로마로 들어가서 밀라노 나오거나 네. 우리나라에서 가는 항공편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 어떤 형태로든 로마가 출발과 끝 어느 지점에는 이제 딱 걸리는 도시이기도 하고 사실은 뭐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고요. 로마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 지난 베네치아 말씀을 드릴 때그 이탈리아 유명한 도시들이 그 별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로마는 별명이 엄청납니다. 영원의 도시. 아. 영원한 도시. 영어로 하면 이제 이터널 시티. 야. 이탈리아 사람들은 치타 에테르나. 뭐 로마, 이탈리아 역사가 기본적으로 2800년, 3000년 되기 때문에 네. 어느 도시든 역사가 깊고 그 사람들 다 자기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피렌체는 뭐 르네상스의 수도고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베네치아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로마 사람들은 그런 도시들의 도전을 가소롭게 이렇게 말해요. 로마에 비할 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터널 시티 이제 영원의 도시기도 네. 하면서 그거 이제 로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로마를 찾는 이제 외부 여행객들, 관광객들 혹은 그 이탈리아의 다른 도시 출신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네. 아, 볼게 너무 많다. 아, 이렇게 그렇죠. 보고 느끼고 갈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이렇게 감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말이 로마 non basta una vita라고 이탈리아 말인데 로마 한평생으로도 모자라다. 이런 이야. 얘기를 그 이탈리아 아주 유명한 언론인입니다. 이제 실비오 네그로란 분이 요분이 이제 베네치아 쪽 태생인데 그분이 평생 로마 특파원을 하셨어요. 바티칸 특파원을 하시면서 20년 넘게 로마에 사셨는데 본인이 살아봐도 반평생을 투자해도 볼게 너무 많다는 거죠. 야. 그런 식의 도시라서 한마디로 이제 모든 도시의 어머니고 이 사실 로마가 역사로 보면 보통은 이제 공식 기록상을 따질 때한 2800년 그 로뮬루스가 뭐 건국한 거를 이렇게 네. 해가지고 기원전 한 785년인가 이렇게 되는데 역사는 사실 더 역사 깊은 문명들이 있죠. 이집트 문명도 있고 그리스 문명도 있는데 사실은 로마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21세기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도시라는 점에서 진짜 영원의 도시라는 말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면 놀랍게도 수도인데 이탈리아의 반도가 꽤나 큰데요. 그 한중간에 딱 위치해 있죠. 네. 그래서 로마를 얘기할 때 이탈리아가 흔히 남북 갈등이 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북부 이탈리아와 남부 이탈리아. 남부 이탈리아를 저희가 나중에 이제 뭐 시칠리아 같은 데도 네. 가겠습니다만 남부 이탈리아를 지칭하는 용어로 한낮이다. 메조조르노란 말이 있는데 네. 그 한낮하고 북부 이탈리아 요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저 일구선도 축구 좋아하시지만 그 세리아 기준으로는 로마 팀들 뭐 AS 로마나 라치오 같은 팀들이 남부에 속하긴 해요. 그건 이제 축구 기준이고 네. 그 전체적인 지정학적이나 이제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북부도 아니고 남부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딱 중부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북부 특유의 굉장히 저 엄격하면서도 우아한 스타일. 남부 이탈리아로 가면 막 지중해적인 그 흐드러진 그러니까 본능적인 아름다움 네. 있죠. 요두 가지를 로마가 다 가지고 있다. 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매력 만점의 도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 봐도 좀 이렇게 모질한 정도로 이제 뭐 문화 예술이 풍부하고 역사가 엄청난데 크게 보면 제가 볼 때 크게 보면 역시 고대 로마 그다음에 16세기 말부터 시작된 이제 바로크 시대 로마 요 두 가지가 큰 축을 이루고 있고 저희가 로마에 딱 도착하게 되면 그 두 가지를 포인트로 이렇게 건축학적이나 미술이나 또 음악 예술 같은 거를 살펴보시면 로마를 그나마 이렇게 좀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스타트는 고대 로마죠. 야, 네. 고대 로마. 예. 저는 이 로마라는 지역 자체가 워낙 도시 자체가 어떤 곳을 둘러봐도 문화 유적으로 가득하고 그렇죠.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여행할 때 제 철없던 시절을 갔을 때는 로마에서 오래된 식당이라든지 네. 로마에서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곳을 가면 무조건 뭔가 얻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맛있거나 예. 뭔가 교훈이 있다거나. 야, 그래서 사실 어떤 가이드북 없이도 사실 얼마든지 되게 즐길 수 있는 도시였는데 고대 로마는 또 어떤 모습인지. 예, 그 말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어떨 때 보면 가이드북이 약간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뭐 너무 뭐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소시적이죠. 20대 한 후반인가 이제 처음 로마를 갔는데 그 테르미니라는 기차역 있잖아요. 네. 거기 딱 내려가지고 제가 이제 갔다 오고 나서 한 10년 뒤에 한 사실인데 네. 그 돌무더기 같은 게 이제 테르미니 오른쪽에 있어요. 네. 그게 나중에 보니까 고대 로마 시대 그 저기 중요한 섬교역 같은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발에 걸리는 게 다 이제 고대 로마에 또 혹은 이제 그 이후 로마에 이제 여러 가지 유적들인데 사실 그 고대 로마 로마가 이제 뭐 왕정, 공화정, 뭐 이렇게 로마 제국으로 나갔는데 고대 로마에 유적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저 있잖아요. 콜로세움. 네, 콜로세움. 콜로세움을 이렇게 저희가 넘어갈 수가 없고 그 콜로세움을 보시면 이렇게 로마 사람들이 본인들도 로마를 대표하는 이게 랜드마크다. 로마인들의 지금도 이제 자부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콜로세움을 바탕으로 한 이제 고대 로마의 유적 대표적인 것들을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콜로세움. 네. 두 번째는 판테온. 네. 또 이제 나보나 광장에 있는 만신전이라고 네. 지금 이제 뭐 기독교 성당이기도 하고 판테온도 있고 세 번째로 이제 저희가 들 수 있는 게 포로 로마노. 옛날에 이제 로마에 지금으로 치면 저희 서울 기준으로 뭐 광화문 광장 정도 되는 국가 정청도 있고 궁궐도 있고 이런 이제 지역인데 콜로세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요게 또 현대인들하고 연관이 되는 게 일단 콜로세움이라는 그 경기장 네. 혹은 이렇게 이 아주 그 원형 극장 같은 데가 로마인들이 기지를 굉장히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데 극장은 필요한데요. 그리스 사람들을 보면 이게 순수 예술 연극 극장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거기서 스포츠도 하고 정치 이벤트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극 같은 공연도 좀 했다고 해요. 그런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 대중들을 위해서 멋있게 뭐를 보여주는 극장을 세웠다. 이게 로마인의 현대적인 기질하고도 굉장히 닮아 있는데 요 기질들이 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굉장히 뭐 바로크 건축도 발달돼 있고 뭐를 이제 사람들이 연극적인 기질이 되게 많은 도시라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고대 로마 시절부터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예전에는 콜로세움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질 않았어요. 이게 네. 너무 저희 눈에 귀에 그 달력 사진으로 되게 많이 보셨잖아요. 네. 달력 사진 많이 봐가지고 와 뭐 저거 있는 거지 싶었는데 네. 올해 내년에 한번 로마를 가게 되면 제가 콜로세움 안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콜로세움 이렇게 구글 사진 같은 걸 보시면 되게 좀 훼손이 많이 돼 있었잖아요. 네. 훼손이 많이 돼 있고 그 밑에 이제 검투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지금 현대로 보면 이제 오페라 하우스의 백스테이지 같은 곳이죠. 네. 그쪽이 다 훼손이 돼 있는데 그거를 3차에 걸쳐서 그렇게 이제 복원을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태리 사람들 발표라 썩 믿을 만한 건 못 되는데 올해 정도 3차 복원이 완료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콜로세움의 이제 복원 과정을 보면 이탈리아 사람들의 굉장히 그 중요한 문화 정신 같은 걸 잘 알 수가 있는데 일단 그 콜로세움이 뭐 몇천 년 된 건물이죠. 네. 몇천 년 된 건물이고 로마 한가운데 이렇게 크게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데 기독교가 이제 로마로 전파된 다음에 그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게 이교도들의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그 석재들을 뺄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일반 시민이 뭐 이제 대담하게 뺄 수는 없고 로마의 막 귀족 유력한 가문의 자제들이나 이런 가문 사람들이 고대 로마의 막 이런 이제 석재들을 빼가지고 자기 집 기둥에 이렇게 집어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훼손이 되게 많이 됐습니다. 그걸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우리의 명품 브랜드의 또 이제 사장님인데요, 회장님이죠. 네. 그 토즈의 그 디에고 델라 발레라는 그 네. 회장님이 이분이 물경 한 330억 정도를 시사를 하셔가지고 바로 콜로세움 복원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탈리아 가보시면 그 저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명 그 기업들이 문화재 복원 같은 걸 후원을 많이 하는데 여기가 상당히 재밌는 지점인데 일단 1번은 그런 기업들이 메세나 활동을 엄청나게 합니다. 엄청나게 한다는 게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배울 점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약간 부러운 점이기도 한데 두 번째는 그 메세나를 이끄는 정신인데 저희가 그 르네상스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도 그 책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그 메디치 가문이 굉장히 훌륭해가지고 그 문화예술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도와줬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맞기도 하면서 틀린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메디치의 일대 소위 말하는 뭐 당주님이 네. 오페라나 문학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막 오페라 무대에 한 3천억을 희사하셨어.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나 오페라 싫어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돈이 끊길 것 같잖아요. 네. 절대 안 끊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약간 그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게 그 소위 말하는 사회적 유력자나 굉장히 부가 많은 이게 부자들의 사회적인 체면을 지키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않으면 이탈리아 사회에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즈 같은 분들은 자기들이 영향력.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뭐를 후원할 때 보면 되게 알리면서 후원해. 알리면서 후원을 하는데 대대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거액으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피렌체에서 오페라가 사실은 탄생한 것도 그 바르디라는 백작의 오페라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그 메디치 가문을 보고 약간 그 질투심을 느낀 거예요. 아니 나는 역사가 메디치는 그 시골 출신이야. 무제르로라는 데서. 그리고 나는 저 가문보다 훨씬 이렇게 뼈대 있는 집안인데 왜 쟤들만 칭찬을 받지?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예술에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음악도 좋아지고 이분이 이제 문학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스터디룸을 만들고 그 까메라타라는 인문학 스터디룸에서 오페라가 탄생한 건데 그 토즈가 도와주는 방식도 비슷하다는 거죠. 그분이 막 고대 문화를 너무 사랑해서도 아니고 뭐 디에고 델라 발레 회장님 지금 건재하시지만 그분이 돌아가신다고 후대가 그걸 끊지도 않아요. 사회적인 굉장히 우아한 생존 방식 같은 건데 어쨌든 1차에 걸쳐서 한 30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복원 작업을 잘 했고요. 아마 이태리의 특성인데 돈이 계속 더 들 겁니다. 하다 보면 공기도 좀 이렇게 길어지고요. 그래서 2차 때는 그 검투사들이 왔다 갔던 그 부분을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정교하게 덮어가지고 복원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아마 가시면은 비교적 그 고대 시대 검투 경기가 열리던 그 시절의 원형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세계적인 기업의 후원을 받아 잘 후원을 했는데 콜로세움에 저희가 딱 서보면 느끼는 게 일단 경사가 생각보다 가팔라요. 가파르고 그 객석에 따라서 각도가 조금씩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최첨단 기법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암피테아터 원형 경기장의 그 원형이 소위 오리지널이 제일 잘 남아있는 데가 이탈리아 베로나죠. 네, 베로나. 네, 베로나 야외오페라를 보러 가시면 그 몇만 명이 들어가는데 금방 들어가고 금방 빠지거든요. 그 제 로마의 그 콜로세움도 그 로마 시절의 기록을 보면 들어가는데 거기가 거의 5만 명 이상 들어갔다고 해요. 들어가는데 15분, 빠지는데 5분도 안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로마 사람들의 기질을 이렇게 실용적인 기질을 잘 나타내고 각도 얘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저 무대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술에서 중요한 게 그 예술의 핵심 컨텐츠를 이렇게 저희가 연주하거나 창조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저기서 검투사들이 경기를 하거나 아니면 물을 채워가지고 막 배를 띄우기도 했다고 해요. 네. 그때 이 관객들이 보는 방식을 가장 극적으로 하는 거는 경사를 깊게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하슬하슬하게 보면 심정도 떨리면서 굉장히 극적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밀라노의 산시로 경기장에서 축구를 보니까 산시로 경기장에 그렇게 경사가 가파르게 돼 있어요. 경사가 가파르고 보고 있으면 막 축구 선수들이 이제 로마 시대에 막 이런 이제 늠름한 용사들처럼 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그런 정신도 콜로세움에서 이렇게 유래가 됐다. 그래서 고대 로마의 뭐 유적이나 여러 가지 그 이렇게 돌아볼 곳은 굉장히 많은데 딱 한 군데만 고르시라면 아까 뭐 진짜 뭐 일평생 봐도 모질한다 말씀을 뭐 그 이탈리아 사람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콜로세움을 굉장히 깊게 보시면 로마의 현재와 미래, 과거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네, 콜로세움 그 용도를 살펴보면 사실은 지금의 상암 주경기장이나 그렇죠. 잠실이랑 네. 다를 바가 없는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때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현대에 그대로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BTS 콘서트를 하고 맞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고 예. 자 이렇게 고대 로마를 좀 보시고 네. 사실은 뭐 더 드릴 말씀이 많은데 뭐 판테온 얘기만 드려도 뭐 한 시간 넘게 네. 걸려 그죠? 뭐 포로 로마노 얘기만 해도 뭐 엄청난데 이것들은 예, 이렇게 소위 말하는 콜로세움 밑에 네. 이제 저희가 좀 퉁치는 걸로 하고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로마에서 생각하셔야 될 건 로마에는 르네상스 문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수도는 저희가 피렌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르네상스 부흥 혹은 이제 문예 부흥이라는 운동의 그 정신적인 토대 자체가 종교적인 어떤 그 이런 이제 그 권역에서 좀 벗어나죠. 네. 이런 거니까 근데 로마는 옛날부터 교황 성화가 다스리던 곳이잖아요. 와. 그러니까 로마는 교황청이 있으니까 아. 사실 로마하고 르네상스하고 맞지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로마에 가셔가지고 중요한 르네상스 문화 하나 있긴 해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굳이 르네상스 문화를 찾으실 필요는 없고 고대 로마에서 과감하게 스킵하셔서 16세기 중후반에 바로크 시대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로마의 바로크가 바로크 건축이 시작된 데가 로마고 로마는 정말 바로크 도시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뭐 여행을 가서 로마에 일주일 이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 길어봤자 3박 4일 정도인데 고대 로마도 제대로 볼 시간이 좀 없으시다. 네. 1박 2일 정도 있는다. 그러면 고대 로마도 과로를 치시고 콜로세움은 구글 사진으로 보시고 로마 바로크를 제대로 보세요. 네. 여기는 진짜 바로크의 수도가 이제 로마가 되는데 교황이 계시고 교황청이 있으니까 교회 음악이 굉장히 발달했고 뭐 발레스트리나라든지 아르칸젤로 코렐리 이런 분들이 네. 로마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했고 교황청이 있다 보니까 오페라도 조금 이렇게 기지개를 못 폈는데 그게 또 20세기에 굉장히 또 화려하게 역설적으로 이제 바티칸 시국으로 좀 물러나면서 교황청이 네. 화려한 문화를 이어가는데 그거는 또 후반부에 네. 따로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의 바로크, 바로크의 수도이자 바로크의 세계 수도, 바로크의 꽃이 이제 로마인데 바로크 로마 하면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의 건물인데 네. 트레비 분수죠. 아. 이게 이제 사실은 후기 바로크 건물이긴 한데 로마에 가면 피하시려고도 피할 수가 없는 네. 어떤 식으로든 이게 만나게 되는 누군가를 따라가다 보면 거기 가 있는 그렇죠. 네, 그런 곳이죠. 네. 사실은 이제 바로크 건축의 시작이라는 게 그 종교개혁하고 관련이 있죠. 그 독일 분들이 네. 독일 유학 가셔서 잘 알겠지만 독일 사람들이 검박하잖아요. 네. 검소하고 바깥에 치자하는 것보다는 좀 내실을 다지는 그래서 저도 아직 기억나는 게 우리 저 독일 총리께서 메르켈 그 전 총리께서 네. 저도 자주 다니던 베를린의 그 슈퍼마켓인데 울리라고 그 토요일 일요일도 문을 여는 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주 가는 정말 저렴한 슈퍼인데 그 독일 최고 총리가 거기서 쇼핑을 직접 하신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신문에 크게 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아는데 그 독일 사람 다 그렇게 장을 봅니다. 네.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네. 옷도 되게 검소하게 입고 잠바 차리고 댕기는데 그게 이탈리아 사람들 기질하고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이라는 어떤 엄청난 정신사적인 종교적인 어떤 이제 대격변이 크게 보면은 이제 종교적인 교리 차이가 당연히 크겠죠. 네. 종교적인 맥락 말고 저희는 이제 문화예술을 즐기러 문화여행을 왔으니까 그 소위 말하는 문화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탈리아하고 독일의 기질차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드라마틱하고 극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씬을 보여주려는 이탈리아 사람. 아니 그런 거 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독일 사람이 있는데 그러다가 큰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독일 쪽이 떨어져 나갔죠.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에서 아, 이 종교개혁은 어차피 일어났고 독일이라는 그 거대한 정신세계 하나가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방안이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는 교리 연구를 더 열심히 하자. 뭐 제수이스트 파들이냐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온 거죠. 두 번째는 놀라운 게 아, 우리 신도들을 좀 더 우리가 하던 방식을 좀 더 세게 하자. 그래서 좀 더 극적인 방식으로 우리 신도들을 감화시켜주자 해가지고 그 성경에 나오는 장면이나 아니면은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공 건축물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만들고 마치 그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네. 그 당시 뭐 영화는 없었지만 진짜 저희가 보면 트레비 문서를 보면 딱 나오는데요.
저희가 그 동영상을 볼 때 네. 그냥 컴퓨터 스페이스바를 딱 눌러가지고 일시정지한 것처럼 조각이 만들어져 있어요. 야. 움직이다 갑자기 이렇게 딱 멈추는 네. 거죠. 그게 이제 바로크 예술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독일의 종교개혁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 처음에 나온 건데 트레비 문수를 보시면 첫인상이 생각보다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좁은 골목을 딱 돌아가면 갑자기 뚱 하고 나오는데 뜬금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화려하고. 두 번째, 주변과의 조화도 없고. 저게 뭐지? 이렇게 싶은데 또 계속 보다 보면 아, 결국은 멋있어요. 네, 멋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레이 분수, 바로크식 건축의 특징이라는 게 굉장히 화려하고 연극적이고 역동적이다. 다이나믹한 거죠. 다이나믹하면서 또 로마의 특징이라는 게 분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 네. 그 시내에 분수가 2,000개가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또 그 이탈리아 여행의 굉장히 묘미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베네치아를 갔습니다만 베네치아에 있다가 로마에 오면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아요. 완전. 그 도시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뭐 이렇게 그 쓰고 있는 석재도 다르고 사람들의 기질도 표정도 다 다른데 그 로마의 특징은 엄청나게 큰 분수. 거기도 막 치장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놨어요. 그런 이제 화려한 바로크식 조각이 있는 분수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 뜨거운 여름에는 더위를 피하고 또 이렇게 만남의 장소를 그냥 가볍게 야 트레비에서 만나 이렇게 하면 트레비에서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도시 생활에 좀 활력을 불러넣는데 이런 이제 바로크식 건축은 로마 곳곳에 너무 많아가지고 요거를 바라보시면서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찾느냐 일단 쫙 지나다니다가 너무 옛날 것처럼 보인다. 네. 천년 전의 거는 쉽게 말해서 고대 거겠죠. 네. 고대 거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르네상스 건물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아, 르네상스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 이게 바깥 건물의 장식이나 이런 게 야 저거 너무 화려한데 싶으면은 십중팔구는 이제 바로크시다. 아. 예, 지어놓은 거다. 그래서 뭐 유명한 분이 이제 베르니니 같은 분들이 뭐 이제 나보나 광장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은 분수 공공 조각상 이런 것들을 지어놨죠. 그래서 아주 역동적이고 화려한데 사실은 요 역동적이고 화려한 건축물들을 조각들을 많이 보고 잘하셔서 그런지 유달리 로마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게 연극적이라는 평을 많이 받아요. 회장님이라도 세단 같은 걸 타고 가시잖아요. 네. 뒷자리 안 타고 괜히 옆자리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창문을 내린대요. 창문을 내려서 팔을 이렇게 쓱 얻는 거예요. 여기 저기 자기 자태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약간 그 도시계단 비슷한 건데 믿거나 말거나 한데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좀 네. 이렇게 남한테 보여주는 거를 트레비 분수 가면 많습니다. 아, 그렇죠. 어디 한켠에 이렇게 쓱 기대 계시는 그렇죠. 분들은.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되게 많이 봤는데 어떤 굉장히 멋진 노신사가 팔짱을 탁 끼고 형형한 눈빛으로 저기를 쫙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그 자태가 멋있어서 제가 그 눈빛을 딱 따라가 봤어요. 아무데도 안 보고 계세요. 그냥 폼인 거예요. 이렇게 조각상처럼 서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요 얘기를 드리면서 기억에 나는 영화가 딱 하나 있는데 네. 아마 우리 일구쌤도 보셨을 텐데 네. 로마 위드러브. 바로 이제 우디 앨런 감독의 네. 이 영화인데 사실 그 우디 앨런 감독이 미국 뉴욕 태생이시고 오페라 되게 사랑하셔가지고 스칼라에서 자주 저기 그 극장에서 뵈시고 오페라 연출도 하셨죠. 자니스 키키로 이제 오페라 연출가로도 입봉을 하셨는데 이분이 뉴욕 배경으로 찍은 영화를 보면 되게 수다스럽고 말이 많고 막 이렇게 약간 그 강박적인 대도시에 사는 이런 그 지식인의 고뇌 같은 게 느껴지는데 그 2000년대 초반부터 유럽의 여러 도시들을 배경으로 유럽 시리즈를 찍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도 찍으셨고 파리에서 찍은 그 미드나잇 인 파리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로마 위드러브 요 영화를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데 요 영화를 보시면 약간 그 영화적인 평가에서는 그 영화계에서는 다른 우디 앨런의 유럽 시리즈보다 그렇게 뛰어나다는 평가를 못 받은 것 네.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영화거든요. 네. 유럽 시리즈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영화인데 그 내용이 재밌습니다. 일단 로마에서 네 편의 서로 독립된 이렇게 에피소드들이 이어지는데 한마디로 소시민들이 로마에 살거나 로마를 여행 온 사람들이 이상한 계기로 그 무슨 연극 무대 주인공 같은 게 네.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마치 연극 배우처럼 살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이란 게 다 우리는 똑같잖아요. 그 집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뭐 이렇게 치킨 시켜 먹고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빨래 같은 거 벗어가지고 아무 때나 집어 던지고 그러나 로마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네. 일상생활들은 다 비슷한데 밖에 나올 때만은
자기가 마치 그 연극 무대의 주인공처럼. 그래서 그게 뭐 환상적인 얘기긴 한데 로마에 오면 우리의 아주 일방적인 삶이 연극처럼 오페라처럼 바뀐다. 이런 거를 환상적인 이야기로 로마 위드 러브에서 이렇게 풀어주고 있어서 정말 제가 좀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로마를 가시기 전이나 갔다 오고 나서 보시면 더욱 아름다운데 미드나잇 인 파리도 영화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감성을 자극하고 주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엉뚱한 얘기 같은데 그 뭐 미드나잇 인 파리도 보면은 파리의 가장 아름다웠던데 그러니까 저 베레포크 시대 그 다음에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 사이에 어떤 그 특별한 시기 문화적으로 폭발해서 그 시기를 예민하게 잡아내고 있죠. 로마 위드 러브도 그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니 무슨 저런 황당한 얘기다 싶지만 그 우디 앨런이 던져주는 그 한마디로 한방이 있다. 그래서 정말 로마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진 않았지만 가장 로마적인 영화 아니냐. 그렇게 감성적으로는 충만한. 아주 충만한 영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트레비 분수를 말씀드렸는데 이 트레비 분수를 얘기 드리다 보면 아니 여기는 왜 빼놓냐 이렇게 저희가 또 민원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스페인 계단이죠. 스페인 계단을 진짜 스페인 계단도 피해 갈 수가 없어요. 거기 가다 보면 딱 바로 돼 있는데 그 스페인 계단의 역사나 이 막 물결처럼 밑으로 이렇게 쫙 퍼져나가죠. 이 아름다움은 굉장한데 제가 뭐 예전에 그 이문찬 저기 피아니스트 리뷰 때 한번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탈리아 계단이죠. 보시면은 스페인 계단이 진짜 대표적인데 걸어 보시면 아 되게 불편하게 만들어져. 보폭이 안 나와요. 이렇게 다리 긴 독일 사람이 걸어도 1.5 보폭 정도로 나오는데 보기에 멋있어서. 보기에는 멋있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물결처럼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뭐가 중요한지를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데 그 뭐 예전에 저도 이제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왜 1950년대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에 오드리 헵번이 거기서 아이스크림 먹고 이렇게 되게 유명해졌던 거 아니에요? 근데 2019년 8월부터 여기에 아이스크림도 못 먹고 앉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2008년부터? 2019년부터. 2019년부터. 네. 그때가 묘한 게 제가 2019년 8월에 딱 갔어요. 그 로마에 갔는데 이제 코로나 직전에 마지막 로마를 갔는데 그 며칠 전부터 그게 시행된 거예요. 네, 아쉽네요. 예, 그래서 이제 2019년 8월 15일 날 그 성몬 승천일이죠. 이탈리아에. 이탈리아에 말하자면 추석 같은 날이죠. 그래서 그날 로마에 사람이 되게 많고 복잡한 데가 싫으시면 8월 15일 날 가십니다. 여기는 소매치기들도 휴가를 떠나요. No.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텅텅 빈 진짜 뭐 옛날 영화 무방비 도시 비슷한 그런 로마에 들어갔는데 저도 그 이렇게 가면서 페이스북으로 이탈리아 신문을 봐가지고 아 이날부터 앉지 못하게 한다. 그 며칠 전에 전격적으로 시행됐어요. 그 소식은 듣고 갔는데 일반 여행객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르죠. 스페인 계단을 갔더니까 여전히 앉는 거예요. 사람들이 앉는데 그때마다 경찰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일어서시라고 하는데 이탈리아 사람들 놀라운 게 그 바로 옆에 앉지 마시오를 절대 게시판으로 안 놓는다. 앉지 마시오를 넣어놓으면 이 아름다운 미관이 해치잖아요. 차라리 아날로그식으로 경찰관이 하루에 1000번 넘게 올 거예요. 앉지 마세요. 앉지 마세요. 그게 훨씬 낫다. 그게 이제 이탈리아 정신인 거죠. 그래서 스페인 계단을 제가 그때 보면서 그 막 실강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저 어디 남미에서 오신 분인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왜 못 왔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맥주도 마시고 해야 되는데 옛날에 오셨던 분들 그 경찰관이 막 이렇게 손짓 빠르게 설명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귀찮은 해프닝인데 아 거기서도 이탈리아 사람들이 진짜 영화네 영화 범생폼사구나. 그리고 막 이탈리아 그 저 경찰들의 제스처가 정말 화려하잖아요. 아 그걸 보면서 야 여기 진짜 연극 무대구나. 그래서 아까 그 로마 위드 영화 위드 러브 영화도 제일 마지막 장면이 스페인 계단에서 끝납니다. 스페인 계단에 끝나는데 아 요거가 확실히 로마 사람들은 연극적인 사람들이다. 이런 이제 저를 느꼈습니다. 네, 이 트레비 분수나 스페인 계단은 사람 많을 때 가면은 좀 얻어맞는 듯이 굉장히 정신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연인데 이제 그 근처에 숙소를 잡아가지고 되게 이른 새벽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늦은 밤에 가면 기가 막히게 아름답더라고요. 그 저 분수 얘기 또 하시니까 또 로마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작곡가 오토리노 레스피기가 레스피기. 로마의 분수 로마의 소나무, 로마의 소나무, 그다음 로마의 축제, 삼부작을 썼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분수가 뭐 대표작인데 트레비 분수가 그 사막장에 낮의 트레비 분수라고 이렇게 등장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탈리아가 오페라 작곡가들이 너무 많고 그 푸치니가 이제 밀라노 음악원 다닐 때
이 오케스트라를 너무 잘 쓰니까 네. 그 푸치니의 담당 교수들이 푸치니를 불러가지고 그 폰켈리 같은 작곡가 네. 불러서 야 우리나라에 엄청난 오페라 작곡가들 많은데 심포니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는 좀 교향곡을 쓰나 이렇게 얘기하는 푸치니가 저 싫은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페라를 썼다고 하는데 레스피기가 이제 관현악곡의 진짜 그렇죠. 아름다운 요분이 이제 볼로냐 태생이긴 하신데 로마 그 산타 세칠리아 음악원 이제 교수하시고 나중에 학교장까지 하셨죠. 네. 하시면서 이분이 그 배운 게 림스키 코르사코프 네. 밑에서 배우고 독일에서 아마 막스 브루 밑에서도 좀 저기 네. 예, 수학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리하트 슈트라스 되게 좋아하셨고 그래서 음악이 상당히 감각적이. 네. 그래서 로마에 가시면은 뭐 여러 명반들도 많은데 그 산타 세칠리아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뭐 다니엘레 가티니 뭐 이런 분들이 또 네. 이제 이탈리아 지휘자들이 리카도 문티 리카도 샤이 또 지휘가 굉장히 좋거든요. 요 분들이 지휘한 걸로 그 레스피기에 로마의 분수를 또 귀에 탁 들으시면서 저기 또 트레이 분수를 싹 지나가시면 네. 동전 던지신 분보다 훨씬 문화 여행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또 다 노이즈 캔슬링 되기 때문에 그럼요. 자기만의 로마가 막 이렇게 머릿속에 만들어지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로마 위드 로브 그다음에 그 트레비 분수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 트레이 분수의 조각상들을 보시면 정말 극적으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탁 서 있잖아요. 네. 그 대리석 조각이기도 하고 이제 거기서 제가 이렇게 발견한 게 소위 로마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 전체를 대표하는 말인데 벨라 피구라 아름다운 모습 혹은 아름다운 자태 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로마 이 벨라 피구라가 우리로 치면 이게 한이라는 왜 한민족이 한이라는 정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게 몇 가지 표현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그 독특한 네. 뭔가가 있잖아요. 우리는 네. 다 알고 있는데 네. 외국 사람들 설명하기 힘든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벨라 피구라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쿠모어 같은 거죠. 뭐 저 비엔나에가 뭐 샤르메 뭐 이런 거죠. 뭐 그런 건데 벨라 피구라. 그래서 그냥 직독직해라면 아름다운 자태. 그러니까 옷을 잘 입고 몸가짐을 단정하게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도 보면 이렇게 다 멋있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좀 더 문화적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면 어떤 사회적인 장소나 맥락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어색하지 않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칼라 오페라에 초대를 받았어. 되게 어색할 거 아니에요. 좀 네. 이렇게 그 분위기나 오페라 공연의 어떤 팁도 네. 잘 모르고 그런데 그거를 최대한 그렇지 않게 차분하게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커피를 시켰는데 저기 이제 큰 버스 와가지고 관광 버스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줄을 서서 독일 관광객들이 한 30명씩 줄을 서서 있는다. 자기 화가 나긴 하죠. 그러나 다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고 이러면서 기다리고 이런 이제 사회적인 어떤 사회적인 우아함의 지표인데 사실은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남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문화가 많기 때문에 남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문화가 많고 이탈리아가 날씨가 좋잖아요. 날씨가 좋아서 이탈리아 말 중에 파세자타라고 이게 그 산책이란 얘기인데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독일도 뭐 산책이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만 사실 이탈리아는 초저녁이 길고요. 네.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보통 그 중남부는 9시에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빠르게 하면 8시에 시작하는데 네. 그러니까 6시부터 8시까지 시간이 비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 그 골목마다 동네마다 크고 작은 그 피아자 광장이 있잖아요. 네. 거기 나와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요거를 바세자타로 갑니다. 네. 그냥 돌아다니다 보면 그 동네 중요한 분들하고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1구생 어디 가셨어요? 물어보면 저기 계시잖아요. 그냥 다 만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광장에 나와가지고 정처 없이 걷는데 추리닝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비교적 잘 입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로마 같은 데 가면 동네 골목인데 옷 되게 잘 입고 왔다 갔다 하세요. 뭐 하는지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탈리아가 패션과 이런 게 발달돼 있고 이탈리아 조각상들이 유달리 멋있잖아요. 그 포즈 폼이 그렇죠. 자체가 멋있잖아요. 그 피렌체에 있는 뭐죠? 다비트상 같은 거 너무 멋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런 벨라 피구라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벨라 피구라가 일단 출발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허리를 고추 세우고 남자 같은 가슴을 펴고 이렇게 눈을 정확하게 뜨고 담배 피울 때도 각도를 뭐 요새 담배 피우면 안 되지만 각도를 최대한 멋있게 이렇게 피워요. 그게 그 이탈리아 사람들 딱 이제 규준화돼 있어요. 그리고 커피숍에 갔을 때 이렇게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금기시 되는 게 하나가 허겁지겁 달려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커피를 막 이렇게 마시고 막 땀을 닦고 이렇게 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옷매무새를
다듬고 네. 아니면은 저녁에 오시면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빗은 다음에 천천히 들어와가지고 마치 자기가 엄청나게 여유 있는 사람처럼 에스프레소 한 잔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브레고 싹 이렇게 마시. 네. 요 이렇게 그 데미타스라는 작은 에스프레소 잔을 네. 쥐는 손가락의 각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시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옆 사람이 그렇게 마시니까 자기도 좀 따라가야 될 거예요. 그 평균 이하로 살 수는 없잖아요. 야. 그런데 자기도 그걸 배워가지고 이렇게 되고 로마나 피렌체 건물을 보시면 건물들이 다 이쁘게 생겼어요. 네. 그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뛰어난 거지죠. 옆집이 멋있으니까 자기도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벨라 피브로와 상승작용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도시의 외관도 아름다워졌고 아까 그 디에고 델라 발레 회장 얘기도 드렸는데 네. 그 토지 회장님이 왜 콜로세움에 돌아오지도 않을 300억, 400억을 희사하느냐. 사회적인 벨라 피구라인 거예요. 아, 난 하나는 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걸 하지 않으면 이탈리아 말로 브루타 피구라. 아, 이게 사람이 소위 말하는 못 볼 꼴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막 급하다고 두드리면서 이거 왜 빨리 안 주냐고. 이렇게 하거나 막 음식을 우적우적 씻거나 특히 여행 가셨을 때 그러니까 사실 너무 괴롭죠. 네. 이해는 돼요. 괴로운데 저도 뭐 출장 오신 분들이 있는데 네. 출장 오신 분들 더 괴로울 거예요. 같이 식당에서 막 이렇게 숙이시고 막 너무 그 이렇게 괴로운 표정으로 남자들이 네. 턱을 괴고 이렇게 먹는 거는 이탈리아 내에서는 가장 끔찍한 네. 브루타 피구라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 호텔에서는 괜찮으신데 네. 카페 가셔서는 최대한 이렇게 네. 활발하게 좀 그렇게 다니시면 사실 자기도 즐거워요. 사실 자신도 그래서... 일화가 우리 유명한 소설가시죠. 김영하 소설가께서 시칠리아를 가서 네. 여행을 하시는데 그 다음날 빨리 체크인을 하고 이 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마음이 바빠요. 어. 한국 사람이 충분히 이해하죠. 아,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짐도 싸야 되고 뭐 항공도 체크해야 되고 마음이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쁜 채로 부부가 같이 이제 식당에 내려가셨는데 딱 그 식당 주인이 보니까 부부가 너무 바쁜 게 보여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메모세를 탁 하고 찬물 두 잔을 탁 들고 와가지고 날이 더우시죠? 한 잔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두 부인 부분을 싹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가라앉혀줬다는 거죠. 그거 보고 굉장히 감동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탈리아 특유의 벨라 피구라 문화인데 사실 보면 이제 영국 사람들이 영미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이탈리아거든요. 이탈리아인데 정치 경제적으로는 특히 영국 사람들이 같은 유럽이라도 이 약간 이렇게 그 평론가적인 태도가 있고 영국이 이탈리아에 비해서 이렇게 국력이 약했던 적이 없거든요. 고대 네. 빼고는. 그러니까 그 이코노미스트 같은 영국의 그 시사 주간지에서는 항상 이게 고질병인데 이탈리아 굉장히 얕잡아 보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치나 경제 문제고 문화적으로는 영국 사람들이 너무나 이탈리아를 사랑해요. 자격지심이 있죠, 심지어. 그런 게 네. 중요하죠. 경애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탈리아 저 영국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아, 이탈리아 사람들이 너무 우아하다. 요거를 독일이나 프랑스 사람 잘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같은 대륙에서 복작복작하면서 서로 이제 갈등도 있었고 그 또 역사적으로 거기를 이제 식민 지배를 하기도 했고 뭐 침략도 다 하고 하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대끼는 이웃들은 얘기 안 하는데 영국 사람들은 한 발자국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턱을 괴고 평론가적으로 보니까 프랑스나 독일보다 이탈리아 훨씬 우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집어내는 게 이탈리아는 우아하다. 심지어 로마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도 물 마시는 태도가 우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저희가 여행 가서 보면 너무 정신없고 막 이렇게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영국 사람들이 그 예민한 시각으로 찾아낸 게 그런 벨라 피구라의 정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로마라는 도시가 작은 도시는 아닌데 어디를 가든 관광객이 터져나오고요. 제가 그 베네치아 할 때도 여행객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로마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이렇게 네. 탈출구가 없어요. 거기는. 너무 이렇게 뜨거운 도시인데 자 그럼에도 또 문화예술에 네. 이런 이제 엄청난 또 배경이 되기도 하고 주인공이 되기도 했는데 로마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클래식 작품 중에는 넘버원이 바로 푸치니의 토스카. 아. 바로 이 로마 자체가 배경이죠. 네. 그래서 1막, 2막, 3막의 배경이 된 그 건축물들 역사적인 장소들이 지금 가셔도 보실 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리 나보나 광장, 판테온이 있고 그 유명한 아이스크림 집 네. 졸리티가 있는 네. 그 판테온에서 도보로 20분 안쪽에 1, 2, 3막이 펼쳐지는 무대가 다 있는데요. 1막이 그 산탄드레아 델라 발레라는 성당인데 여기 제가 굉장히 추천드리는 게 여기는 바로크식 성당으로 엄청나게 우아하고 화려한데 유명세가 덜합니다. 아. 그래서 놀랍게도 로마인데
관광객이 거의 없어요, 거기. 아. 그러니까 언제 어디 가셔도 산탄드레아 델라 발레 들어가시면 최고급 프레스코와 바로크 건축 양식을 보실 수가 있고 사람이 적다. 아. 네, 그래서 아주 그 소위 말하는 로마의 대성당을 바실리카를 만끽하실 수가 있고요. 네. 자, 이막이 또 엄청났는데 팔라초 파르네세. 이 팔라초 파르네세가 이막의 배경인데 요 건물이 이제 파르네세 가문이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로마의 르네상스 건축물도 좀 적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르네상스 건축물로 그 르네상스 스타일로 지어져 있고 지금은 프랑스 대사관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가 놀라운 게 그 역사책에 저희가 보면 막 2000년 된 가문들이 있습니다. 네. 콜론나, 오르시니 이런 가문들이 고대 로마 시대부터 유력 가문이었는데 지금도 유력 가문이에요. 그런데 로마에 가면 찾을 수가 있느냐? 찾을 수가 없습니다. 뒤쪽에 싹 숨어 있는데 그분들이 옛날에 살던 저택이 그대로 있는데 놀랍게도 1층을 구두방이나 서점이나 아이스크림집으로 세를 줘요. 본인들이 2층 위에서 조용하게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건물들을 들어가가지고 옛날 로마 진짜 귀족들의 네. 어떤 궁전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가능한 게 팔라초 파르네세는 가능합니다. 일단 프랑스 대사관으로 쓰여지고 있어서 전면 개방은 안 되는데 한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낮 시간에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그 최근에 이 팔라초 파르네세를 배경으로 이 명품 브랜드죠. 디오르에서 영화 한 편을 만들었습니다. 뉘 로망이라고 네. 로마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이 디오르의 또 그 이런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마리아 그라시아 키울이라고 우리나라에 오셔서 어떤 여대 이제 과잠까지 입으셨던 과잠 네, 지안파시기도 하죠. 이분이 기본적인 이제 컨셉을 잡으시고 그 앙줄랭 프렐조카주라는 유명한 안무가가 나와서 그 로마 오페라의 밑에 발레단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엘레오노라 아반야토라고 이 시칠리아 태생의 이탈리아가 나온 슈퍼스타 발레리나가 있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파리 발레단에서 이제 그 최고 스타로 계시다가 밀라노 스칼라 지금 로마 오페라단 발레단의 수석 발레리나인데 이분이 밤의 여신 녹스로 출연해서 그 파르네세 궁전 곳곳을 이렇게 춤으로 주유를 하시면서 이야. 그 뒤에는 막 이탈리아 바로크 마더 비발디 뭐 핸델 현대 음악도 나요. 필립 이런 이제 필립 글래스나 제르지 리게티 같은 음악도 나오거든요. 그 요 필름이 그 유튜브에서 유튜브에 전편이 아직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예, 요거를 보시면 사실 링크를 제가 한번 달아놓겠습니다. 사실 그 디오르의 그 시그니처 색깔 위주로 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 정말 아름다워. 그래서 아 르네상스 시대에 이런 이제 엄청난 궁전들은 안쪽에 이렇게 되어 있구나. 요거를 그 아름다운 발레와 클래식 음악과 함께 보실 수 있는 굉장한 기회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파르네세 궁전에서 막 이막이 펼쳐지는데, 자, 이때 보면 사실은 그 스카르피아라는 아주 그 비밀경찰의 총수가 막 그 주인공들을 이제 그 괴롭히려고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막에 굉장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스카르피아 남작이 식사를 하기 전에 딱 기다리면서 그 부하 보고 이렇게 대사를 해요. 아프리, 문을 열어라. 따르달라 엘라노 어때? 밤이 깊었다. 라고 하면서 문을 딱 열면 요 분이 그 팔라초 파르네세 3층에 계세요. 네. 3층이 집무실이죠. 근데 이제 이탈리아 건물은 2층이 우리로 치면은 그렇죠. 2층에 해당하는데 네. 이 사람들 1층이라고 부르는데 1층이라고 부르지 않고 피아노 노빌레라고 귀족들을 위한 층이라고 여기가 2층이 보시면은 창문도 좀 세로로 깁니다. 그러니까 층고가 높아요. 우리 네. 독일의 알테바움처럼. 네. 그래서 여기가 파티도 하고 리셉션도 2층. 하고 그렇죠. 네. 무슨 저 이렇게 학술 대회 같은 데도 하는 곳인데 토스카 이막에서 여기서 그 나폴리에서 올라온 마리아 카롤리나라는 왕비가 토스카를 불러가지고 이제 칸타타 공연을 하려고 해요. 그 전에 예, 무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저녁에 문을 딱 여니까 그 무도회 소리가 들리는데 그 가보트를 연주한다고 대사에 돼 있는데 그거 대신 플루트 연주로 굉장히 아름다운 플루트 선율로 음악이 싹 날라오는 장면에서 제가 그걸 들어보면 아 이거는 무도회 장면을 묘사한 게 아니라 로마의 밤 공기를 묘사한 거예요. 그 플루트 소리로 느껴져요. 저희가 네. 딱 들어 와 꽃향기 같은 게 확 날라오고 이게 상당히 길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단어로 벨라 피구라에 이어서 저는 프로푸모
향취, 향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탈리아 문화 전반에서 프로포먼 되게 중요한데 그 음식에서 나온 향기를 이제 프레그란사라고 하죠. 프레그런스, 이게 우리 이제 음식향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 음식향도 되게 중요한데 지중해 전반이 좀 되게 이렇게 건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향을 하나 터트리면 향이 확 하고 날아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그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음식에서도 레이어를 쌓아가는 향, 그 와인의 향 같은 거, 그다음에 그 미술이나 건축이나 문학에서도 향취를 중요시하는데 그 오페라에서 가장 향취를 중요시한 게 푸치니란 거죠. 그래서 이 푸치니가 로마적인 분위기를 표현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밀라노나 베네치아나 토리노 같은 북부 도시들은 약간 습하기도 하고 여기 분지 같은 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향취가 그렇게 잘 날아오진 않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게 심하지만, 그러니까 괜찮지만 로마는 확실히 남부적인 분위기예요. 바싹 마른 대지에서 뭔가를 하나 싹 뿌려놓으면 저기 멀리까지 아름다운 향기가 날아가는데 특히 로마의 그런 어떤 그 숙박시설에서 주무시든지 요즘 뭐 에어비앤비나 아니면 큰 호텔에서 저녁에 창문을 열어보면 진짜 꽃향기가 확 하고 날아오죠. 그러면서 막 그 불타는 로마의 막 뜨거운 그 바람과 함께 그 향기가 섞이는데 요거를 오페라 2막에서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는 이 프로푸모를 느껴보시고 특히 그 야경 같은 거를 좀 그 밤에 이렇게 숙소에 계시다 나가실 때 그 꽃향기 같은 거와 날라오는 로마의 그 막 후끈한 분위기. 요게 이제 로마의 진면목이다. 그게 로마의 이제 프로푸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3막으로 가면 산탄드레아 델라 발레 발라초 바르네제를 거쳐가지고 산탄젤로 성. 예전에 이제 하드리아누스라는 고대 로마 황제의 영묘였다고 하는데 거기가 바티칸의 이제 보물 창고. 오페라에서는 이제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쓰고 있는데 자 그 카바로도시의 막 비련의 운명을 이야기에 앞서서 산방에도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는데 갑자기 양치기 목동이 등장해요. 오페라의 첫머리, 산막 첫머리. 그러더니 얘가 노래를 하나 부르는데 로마 사투리로 불러요. 이게 로마네스코라는 사투리인데 지금은 그 로마의 걸쭉한 아저씨들이 쓰는 사투리지만 푸치니가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한 거예요. 푸치니가 이제 토스카나 사람이죠. 토스카나 사람이고 밀라노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북부 문화는 잘 아는데 아 로마에서 로마를 배경으로 이제 오페라를 쓰니까 뭔가 로컬의 분위기를 확실하게 내려고. 그래서 사실 베르디까지만 해도 19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지역성을 드러낸다는 게 약간 금기시 됐어요. 그래서 그 베르디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에 타란텔라 같은 남부 춤이 나오는데 타란텔라 리듬만 썼지 시칠리아에서는 그 연주하지 않는 음악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베르디 시대에는 예의였던 거죠. 그게 이제 품격이었는데 푸치니 때는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베르디움 오페라의 열기도 나고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분위기를 확고하게 낼 수 있는 그 요즘 우리 영화로 치면 사투리를 심하게 쓰는 거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한테 로마 사투리로 노래를 하나 부르겠는데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얘가 이 꼬마가 양치기 목동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양을 쳐가지고 만들어낸 게 그 유명한 빼코리노 로마노고 아까 일구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신 까르보나라에 절대 빠지면 안 돼. 빼코리노.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오페라 얘기하다가 왜 먹거리로 빠지냐 이렇게 하실 텐데 로마 가시면 진짜 로마는 최고로 좋은 게 그 지역 음식을 너무 편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로마는 그 전역에서 로마 최고의 지역 음식인 까르보나라 파스타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게 그 톡 쏘는 치즈죠. 양젖으로 만든 이 경질 치즈 빼코리노 로마노인데 그 라치오하고 로마 일대가 옛날에 양치기로 엄청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빼코리노 로마노가 들어간 파스타만 먹었습니다. 그 제일 기본이 카초앤페페라고 요게 카초앤페페. 후추하고 치즈만 들어가요. 거기에 이제 하나씩 얹어요. 하나씩 얹으면 이제 관찰레라고 왜 그 돼지 그렇죠. 볼살로 만든 기름기가 잔뜩 들어가요. 지방이 많이 들어간 그거를 얹으면 파스타 그리치아가 되고요. 거기에 이제 달걀 노른자를 얹으면 저희가 너무나 사랑하는 까르보나라. 이게 뭐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음식이죠. 그래서 그 달걀 노른자 빼고 토마토 소스하고 그 약간 매운 고추를 넣으면 아마트리치아나. 그렇게 돼가지고 로마의 소위 말하는 4대 파스타가 있는데 카초앤페페, 그리치아, 까르보나라, 그 다음에 아마트리치아. 야, 요거는 로마의 어느 식당을 가시더라도
넘버원으로 최고로 드실 수 있어요. 두 끼 먹으면 두 명 가면 네 개를 다 먹을 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한마디로 서울에서 설렁탕, 부산 가서 돼지국밥이 저희가 어느 데를 가든 맛있듯이 네. 로마에 가면 이거 너무 편하게 그래서 아 이게 이탈리아 파스타구나. 그래서 그 최고 수준 파스타를 로마 전역에서 까르보나를 드실 수가 있으니까 야. 거기 또 그걸 드실 때 토스카 그러니까 목동 노래 소리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드시면은 더 맛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또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로마가 클래식이 또 기가 막히죠. 아, 참새와 방앗간 이로. 그러니까 저도 네. 그런데 일구수님도 그러실 텐데 네. 멋진 도시에 왔어요. 네. 그럼 너무 막 낮에 여행을 즐기고 맛있는 거 드시고 저녁이 되면 낮잠 한번 자고 예. 이제 클래식을 딱 보고 싶다 하는 그렇죠. 분들이 계시다면 숙소에서 딱 뜨면 계속 눈이 번쩍 떠요. 정신이 맑아. 네. 그러면은 계획은 안 했는데 오페라 한 편 봐야 돼. 콘서트 한번 봐야 돼. 요 생각이 딱 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로마의 아주 멋진 최고의 극장 두 군데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테르미니역, 기차역 주변에 있는 로마 오페라 하우스인데요. 네. 사실 이 극장이 Teatro dell'Opera di Roma라는 건데 요 극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황청이 있어가지고 그 교황께서는 이게 종교의 입장에서 보면 오페라를 별로 권장할 만한 건 아니죠. 아직 이게 교회에서 막 이렇게 기도를 그렇죠. 하고 종교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속적인 거는. 예. 네. 그래서 19세기 후반까지는 오페라가 그렇게 활성화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로마 왕국을 거치면서 로마 이탈리아 공화국이 되면서 이거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극장이 이제 최고의 오페라 하우스로 예. 이탈리아를 지금 대표하는 극장이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정규 시즌에 공연을 하나 보시면 좋고 네. 요 옛날 이름이 테아트로 이제 코스탄치라고 그 까발레레 루스티카나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토스카가 여기서 초연되긴 했어요. 네. 그래서 요런 이제 역사적인 레퍼런스도 있고 지금 가시면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최고 오페라를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지휘봉을 드는 분들이 이탈리아 최고 마에스트로 뭐 리카르도 무티도 나올 거고 뭐 최근에 이제 다니엘 가티가 또 이제 지휘봉을 잡고 계신데 최고 오페라를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영상을 하나 제가 소개드리면 네. 요건데요 바로 이야. 이제 로마 오페라에서는 영상이 잘 이렇게 출시가 안 되는데 요게 몇 년 전에 그 유명한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 바로 대부 3편에 여자 주인공 메리로 출연했던 소피아 코폴라라는 네. 이분이 있습니다. 바로 프란시스 코폴라의 따님이시죠. 네. 따님이고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 그 루이비통 백 아니에요? 맞습니다. 루이비통 백 중에 소피아 코폴라라는 백이 있는데 네. 이분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멋쟁이라서 패션, 뭐 영화 작가, 감독으로 유명하신데 영화계에서도 아카데미 각본상 그다음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 그다음 무슨 저 감독상 깐느 영화제 감독상 네. 하셨어요. 이분이 오페라 연출로 입봉을 하셨습니다. 입봉을 로마 오페라에서 하셨는데 의상을 또 발렌티노가 맡았어요. 발렌티노 가라비니가 맡아가지고 오페라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엄청나게 연출이 완벽했다 이런 거는 아닌데 비주얼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사실은 또 소피아 코폴라가 연출하고 발렌티노가 의상을 담당했으니까 사람들이 그 발렌티노 하면 대표적인 게 발렌티노 로소라고 네. 아주 그 발렌티노 레드라는 유명한 시그니처 컬러가 있어요. 네. 사람들이 그 1막부터 발렌티노 레드 어디 나오나 어디 나오나 했는데 안 나와요. 안 나오다가 2막 2장에 비올레타가 딱 하고 그 발렌티노 레드를 보여주는데 충격적입니다.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비올레타가 막 움직이는데 시선이 비올레타를 따라 움직여요. 너무나 그 의상이 매혹적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페라를 종합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음악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연주도 훌륭한데 이 종합예술인 오페라 중에서 의상하고 무대 디자인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근데 이 폰트와 디자인도 심상치 않아요. 그렇죠. 이거부터. 네. 이게 굉장히 패셔너블해서 네. 아 오페라를 이런 맛으로 보는 거구나. 어떤 측면이 오페라에서 강조되든 뭐 이렇게 무대 미술이 좋든 연출이 좋든 아 이제 오페라를 보는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은 음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지휘자가 누군가, 성악가가 누군가. 그것도 당연히 훌륭한데 이 무대는 의상하고 무대 미술이 진짜 화려합니다. 아. 그래서 그거를 중심을 한번 보셔도 아 로마 오페라가 이 정도로 멋있구나. 네. 그리고 앞쪽에 이제 그 아버지인 프란시스 코폴라 감독하고 발렌티노 모습도 좀 보여요. 소피아 코폴라 나오시고 그런 재미로 오페라를 보시면 아 다음에 로마 오페라를 가셨을 때 요 극장을 찾으셔도 굉장히 즐겁게 공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번 뭐 또 유종훈 선생님이랑도 얘기를 했지만 이탈리아가 뭐 밀라노의 스칼라만 유명하잖아요. 사실 일반인들한테. 그렇죠. 근데 네. 도시마다 그 극장의 느낌이랄까? 뭔가
입구부터 해서 그걸 보고 나왔을 때 종합적인 그 경험이 도시마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뭐 피렌체라든지 뭐 나폴리라든지 볼로냐라든지 그래서 그런 극장을 뭐 아주 뭐 엄청난 프로덕션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거고 로마는 당연히 뭐 아, 워낙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래서 사실 로마 그 이탈리아가 아, 캄파닐리스모라고 해가지고 네. 그 이탈리아를 또 규정하는 말 중에 종탑주의라고 있는데 캄파닐레가 종탑이잖아요. 아, 네. 이게 성당의 종탑인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 종탑에서 종이 울릴 때 그 종소리가 들리는 범위까지만 같은 고향 사람이란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네 사람끼리 모여 산다. 네. 여기 이제 서초 1동하고 서초 2동이 다른 나라라는 거예요. 네. 속된 말로 말씀드려서.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네. 이탈리아는 도시별로 커피 맛이 완전히 달라요. 속된 말 진짜 완벽하게 달라요. 네.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그 펼쳐내는 네. 공간도 다를 거고 이런데 여행을 갈 때 저희가 굉장히 기본적인 걱정, 소위 독일말로 앙스트라고 하죠. 네. 야, 여길 왔는데 사실 비용도 만만찮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빡빡한 그 스케줄로 휴가를 힘들게 받아오셨는데 로마에 왔어요. 네. 로마에 왔는데 이 도시의 최고를 경험하고 싶어요. 막 트립 어드바이저를 찾습니다. 미슐랭 가이드를 찾아요. 근데 유럽이라는 도시가 잘 아시다시피 현지인들만 가는 묘한 분위기의 장소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관광객들, 여행객들을 모르는. 네. 그래서 아, 이 식당을 갔는데 가이드북이 되게 유명한데 여기가 진짜 최고일까? 고개가 갸웃거려지고 네. 그러면서 드는 저희의 어떤 그 좋은 욕심이 기본적인 욕망이 그 동시대 로마인들과 같이 그 로마 최고의 경험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때 완벽한 해답이 오페라하우스하고 콘서트홀로 가시면 됩니다. 야. 어느 도시든지. 그 시대에 최고들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것도 주변 사람들 전부 현지 시민들이 네.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최고의 문화예술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페라하우스 정말 강추드립니다. 네, 이제. 오페라하우스는 여기가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릴 때가 그 파르코 델라 무지카. 아, 여기 또 우리 네. 서울로 치면 예술의 전당이죠. 이거 네. 이제 렌조 피아노가 설계를 한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북한 문화센터인데 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야. 그 살라 산타 세칠리아 여기가 이제 대축제극장이고 저희 뭐 돌아가신 아주 유명 위대한 지휘자 바로 시노폴리 이름을 딴 살라 시노폴리. 거기 이제 중극장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개 극장이 있는데 여기 가시면. 좀 약간 귀하다고 해야 되나? 산타 세칠리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으실 수가 있어서 막 또 이탈리아 최고 마에스트로들이 나오고 근데 여기가 사실 그 이렇게 저희가 여행을 갈 때 보통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이제 관광 권역이라고 하죠. 투리스트들의 네. 권역인데 거기서 아주 미세하게 벗어나 있어요. 사실 저희 그 도시 생활하는 입장에서 여기도 완전 도심인데 그 이렇게 서울로 비유하자면 명동, 충무로 여기서 약간 벗어난 살짝 멀리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를 클래식 음악 팬이시면 한번 가보실만 하다. 네. 가보실만 하신데 저녁에 산타 세칠리아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예매를 하시고 그 앞에 도보로 한 1km 정도 걸으시면 보르게세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보르게세 미술관이 좋은 게 여기는 100% 예약제고요. 예약을 하는데 사람 수를 제한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시면 굉장히 호젓하게 엄청난 미술 작품들을 천천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후 늦게 가시면은 거기 보통 이제 베르니니 같은 유명한 분들의 그 바로크 조각상들이 엄청난 게 있거든요. 네. 요거를 한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충분히 보시고 천천히 걸어가지고 그 파르코 델라 무지카 쪽으로 이동하시면서 네. 거기 뭐 주변에 당연히 그 복합 문화센터니까 아주 세련된 카페나 뭐 이제 피자집 같은 게 많습니다. 네. 로마 피자가 또 되게 유명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드시면서 허기를 달래시고 저녁에 산타 세칠리아 음악을 딱 들으시면 아, 로마를 끝내는 걸로 이것보다 완벽할 수가 없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클래식 이야기는 또 마지막에 아껴놓으셨다가 아, 그렇죠. 이렇게... 사실 저희 다 클래식 애호가니까 네, 이렇게 또 해주셨고 이 또 호기심을 자아내는 예. 책들이 예. 또 이렇게 있는데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몇 권을 제가 좀 들고 왔는데 네. 첫 번째 책은 이야, 이거 뭐 비싸게 예, 생겼네요. 이탈리아의 빌라와 그 정원이라는 제목인데 실제로 비쌉니다. 네. 3만 원이 넘는 책인데 네. 요 책이 좀 이렇게 독특한 책인데 1904년에 이디스 워턴이라는 그 미국의 영국계 미국 작가예요. 우리 저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저기 순수의 시대라는 다니엘 데이루이스가 나온 영화가 있는데 그 순수의 시대를 이렇게 지으셨던 소설가가
이제 이탈리아 여행하시면서 네. 이탈리아 정원을 이렇게 쫙 둘러보시고 쓴 글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탈리아를 저희도 이제 외국인으로서 여행을 가잖아요. 그럴 때 제3자적인 시각으로 이탈리아를 가장 완벽하게 제대로 보는 사람이 제가 볼 때 영미권 지식인들이, 특히 이제 영국 사람들이죠. 이분도 이제 영국계 미국인인데, 이 소설가가 그 이탈리아 전역에 있는 그 빌라와 유명한 궁정들의 정원을 보시면서, 여기 사진도 많습니다. 요게 이제 서구권에서 굉장히 유명한 명저인데, 작년 말에 우리나라에서 번역 출간이 됐고요. 요또 번역하신 분께서 본인도 직접 사진을 많이 찍으셔가지고, 본인이 찍으신 굉장히 퀄 좋은 사진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네. 그 사실은 정원도 우리 음악과 비슷하게 각 나라별로 좀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탈리아의 정원을 아주 유려하게 보실 수가 있는. 그래서 로마 편도 있으니까 요거 한권 보시면 이탈리아의 미감을 제대로 이렇게 살피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책은 또 비슷한 영국 사람이 쓴 소설책인데 유명한 책입니다. 얼음 위드 뷰, 전망 종방. 요게 사실 영화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피렌체가 배경인데 로마로 바꾸셔도 이렇게 똑같습니다. 아, 똑같죠. 그렇죠. 이 영국의 이 뭐 소설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영국의 굉장히 꽉 짜여진 계급 체계 속에서 살던 여성하고 자유분방한 그 청년이 피렌체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탈리아는 자유의 땅이잖아요. 그 정열을 느껴가지고 약간 그 계급이나 사회적인 관습을 뛰어넘는 사랑을 이뤄냅니다. 그래서 둘이가 이제 잘 맺어지는데, 이 전망 좋은 방이라는 소설도 굉장히 아름다운데, 자, 이 소설을 사시면 이 저 여러 버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 뒤에 이 50년 후에 이 책이 이제 1908년에 나온대. 이제 에드워드 포스터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쓴 책인데, 이분이 1958년에 후기를 하나 씁니다. 이 후기 제목이 방이 없는 전망이. A view without a room. 그래서 이 소설 속의 남자 주인공이 1차 세계대전에는 징집 거부를 합니다. 이게 제국주의 전쟁이라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세요. 왜? 낫지를 무찔러야 되니까. 근데 이제 다시 피렌체를 가봐요. 자기 부인하고 젊을 때 만났던 방이 폭격을 깨져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편지로 씁니다. 아, 서글프다. 아니까 부인이 한 얘기가 후기에 나와 있는데 거의 저희로 치면 이제 A4 한 두 장 정도 분량인데 이게 전체 소설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이 없는 전망이라는 부록이 들어간 책을 반드시 구입하시고 그 방이 없는 전망을 우리나라 번역서로 이렇게 읽으시면 자연스럽게 영어 원문을 찾아보실 거예요. 구글로 찾아보시면 영어 원문이 굉장히 아름답게 있어요. 이걸 읽으시면 이탈리아에 안 가실 수가 없습니다. 기가 막힌 글이니까 제가 강력 추천드리고요. 마지막 책은 제가 이게 번역본이 있는데 번역본을 지금 집에 놓고 안 들고 왔는데 야, 이게 디자인 너무 이쁜데요. 너무 이쁘죠. 존 후퍼라는 영국의 유명한 언론인이, 이분 평생 이탈리아 로마에 살면서 이탈리아 사람들 관찰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의 특징이 항상 이렇게 이따가게 뒤에서 유럽 정세를 관찰하면서 계속 끼어들잖아요. 역사적으로 영국 사람들의 지식인 언론인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The Italians라는 책을 쓰셨는데, 요게 출간 당시에 너무 화제가 돼가지고 저도 뭐 허겁지겁 샀는데 이게 영어로 돼 있어서 몇 장 읽다가 저도 포기했어요. 인테리어로는 거의 최고의 책인 것 같은데, 뭐 소위 말하는 폼이 좀 나죠. 근데 요게 놀랍게도 몇 년 뒤에 국내 번역서가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라서 라는 번역서가 나왔는데 아주 기가 막힌 번역이고, 요 책은 막 그 문학적이고 뭐 이렇게 여행의 향취를 쌓아두는 책은 아닌데 이탈리아 사람들의 전반적인 정신세계를 굉장히 담백하게 예리한 시선으로 파헤치고 있어서 그리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 책은 꼭 한번 이탈리아 좋아하시면 보시면은 여행을 갔다 오시거나 갔다 오시고 난 뒤에도 이탈리아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으로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멋모르고 갔을 때도 이탈리아가 참 좋았지만 이렇게 또 알고 가면 또 그거대로 좋고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서 가면 또 그거대로 좋은 것 같아서 오늘 이걸 했으니까 또 로마 가고 싶은 로마를 가고 싶죠. 그래서 비행기도 또 편이 있잖아요. 그렇죠. 직항으로 편하게 가실 수가 있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굳이 안 가더라도 랜선 여행으로 가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뭐 수많은 또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책과 영화와 음악이 있으니까 거기로 한번 로마를 부드럽게 갔다 오시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로마를 한번 가시면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거기에 관한 막 그 예술 작품 같은 걸 계속 보면서 로마에 대한 막 세계관을 이렇게 쌓아가는 거죠. 그럴 때 여행이 비로소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이렇게 예술과 이런 오래된 도시와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게 오래 살아봐야 100살인데 이런 것들과 같이 사는 거는 몇천 년을 살 수 있다. 그렇죠. 아, 이런 거를 로마라는 도시에서는 특히나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태리의 지식인들이 로마를 얘기할 때 트렌드한 측면 하나도 없다. 최신 유행? 밀라노로 가라. 매혹적인 아름다움? 베네치아 가서 보라고. 로마는 새로운 게 하나도 없는데 영원한 도시라는 거죠. 근데 우린 에테르나. 그렇죠. 우리 이터널인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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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제 로마라는 도시를 한번 다뤄봤는데 너무 재밌고 다음 도시가 또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게 또 해주셨는데 다음 도시 또 어떤 거? 예, 가톨릭의 총 본산이 이제 로마를 저희가 이렇게 좀 돌아봤는데 그 올해 3월 31일이 또 부활절입니다. 아, 부활절 하면 또 클래식 음악 팬들이 마태순환곡의 선율이 막 뒤에서 그렇죠. 그래서 마태순환곡의 도시 독일 라이프치 가서 바흐의 이야기를 좀 드릴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컨텐츠로도 제가 또 부를 수도 있으니까 조금 마음의 준비를 불러주시면 네, 전 거절하셔도 일단 여쭤보는 편이라 감사합니다. 네, 혹시나 네, 오늘도 너무 재미있는 얘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클래식을 품은 도시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